Hey. Oh. Hey. Oh, wow.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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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wo, one, two, one, two, one, two, and three, and turn. And push. Hey. Finale. And that's turn. Nine. And stop. Thumbs up.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아이키의 덤접입니다. 어, 잠깐만요. 덤접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랜만에 요 또 일주일 만에 덤접을 켰는데 좀 놀라실 분들이 계셔요. 네, 저 아이키 맞고요. 가발 아니고요. 네, 찐모예요. 흑모로 머리를 염색을 했는데 아, 참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저도 되게 오랜만에 거의 한 2년 만에 머리를 바꿨는데 되게 지금 뿌듯하거든요. 네, 훨씬 더 뭔가 이렇게 조명도 잘 받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많은 짤을 우리 감독님께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어울려요. 아, 그리고 제가 사실 방금 이제 런웨이를 한번 서고 왔어요.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처음으로 정말 이 모델분들께서 멋지게 쓰는 그 런웨이 쇼를 처음으로 해봤는데 나쁘지 않았어요. 뭐 되게 저에게 특별한 경험이 됐고 오늘만큼은 정말 저에게는 주인공이었다. 내 인생의 내 무대의 주인공이었다. 좋아. 근데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몰라요. 이 덤점은 말이죠. 제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더 멋진 주인공들이 오늘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끝까지 지켜봐 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기다리시는 분들 다 같이 소리 질러! 좋습니다. 그럼 저희 빨리 게스트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게스트 한 분 한 분 다 소개할 예정인데요. 도대체 이분은 못하는 게 뭘까요? 작사, 작곡, 편곡, 프로듀싱, 보컬, 랩까지 다하다고 게다가 배우 와이어 웨이돌 주라이 인천이에요. 자, 이 황금 인맥까지 자라가는 스트레이키즈의 황금 리더 박수! 좋습니다. 아직 우리 갈 길이 멉니다. 자, JYP 기본 안무 40가지 동작이 있는데요. 단 2주 만에 통과하셨대요. 최단 기록을 남긴 레전드 연습생인데요. 이분은 춤출 때는 정말 눈이 부시고요. 반짝반짝 빛이 난다고 합니다. 춤추는 보석 리더! 선글라스 눈 부셔! 선글라스! 리더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너무 눈부셔. 자, 감독님. 조명 때문이에요. 이분도 오늘 잘 잡아주셔야 되거든요. 이분 페이스 좀 잘 잡아주셔야 됩니다. 아우. 춤은 기본이고요. 표정, 연기 때문에 이분의 직캠 몰입도가 장난 아닙니다. 누구야? 4세대 남돌 100만 뷰 직캠 최다 보유자. 바로 현지.
예! Yeah. 안녕하세요, 엔진이라고 합니다. 예! Yeah. 벌써부터 지금 여기가 꽉 찼습니다, 이 스튜디오가. 이쪽으로 조금 더 땡기실게요. 아, 네. 아직 저희가 다섯 분이나 남았어요. 예, 예. 공차는 무조건 당도 100%를 마실 정도로 달달한 걸 좋아하는 이분! 오. 성격도 오. 달달해서요. 네. 행복이라고 불리는데요. 무대에서는 돌변합니다. 자,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펄츠가 안 해서 아쉬웠네. 아, 펄츠가. 아, 멋있습니다. 자, 다음 분 소개할게요. 모든 기획사가 탐내던 래퍼였습니다. 와, 어마어마. 톤도 좋고요. 딕션도 좋고. 성량도 좋고. 게다가 개그감까지 완벽합니다. 이분의 3두근은요, 더할 나위 없이 퍼펙트! 자, 오늘 3두근 두근. 제대로 보여주시나요? 장비! 내일과 오늘 내가 추천다! 와! 최초로 나오실 때 라이브로 랩을 하시면서 나온 건 창빈 씨가 최초예요. 이미 춤췄어. 아, 이미 춤췄구나. 와, 멋있습니다. 자, 이분은요, 래퍼가 노래까지 잘합니다. 이거 반칙이잖아요. 아, 레드카드. 안돼, 아직 퇴장은 안 했고요. 예, 고음이 너무 출중해서 소찬이의 티얼스를 거뜬하게. 자, 이 음역대만 높은 게 아니라 이분은 텐션도 높아요. 자, 텐션. 아닙니다. 와, 자, 어디 보고 오신 거예요? 지금 약간 미애를 많이 보시는데. 부끄러워요. 이게 뭐지? 하이파이브 춤인가? 모르겠어 나도. 네. 자, 이분은요 메인 보컬이시죠? 메인 보컬. 사람의 귀를 정말 확 끄는 중저음의 보이스를 가지고 계신데요. 힘내서 와, 또 MC로도 활약을 많이 하세요. MC. MC. 오늘 진행은 이분에게 저도 좀 맡겨볼까 합니다. 안 됩니다. 네, 가능하신가요? 오케이 사이. 가능. 와, 좋습니다. 자, 우리 순한 댕댕미가 매력 포인트인 승미. 너 연예인이다. 아, 진짜. 너 연예인. 아, 너무 지금 행복합니다. 자, 마지막 한 분 모실게요. 에너지 팡팡 터지는 댄스곡부터요. 눈물 쏙 빼는 감성 발라드, 네, 그리고 간드러지는 트로트까지. 놀장르네요, 이분은요. 네, 스트레이키즈의 소중한 우리 보컬리스트죠. 소중한 막내 아예. 나 이 노래 너무 좋아. 와. 자, 오늘 여덟 분이 진짜 완전체잖아요. 네, 맞습니다. 와.
오프닝이 진짜 역대급으로 길었지만 역대급으로 또 신나요. 예. 우리 스테이키즈가 다 모였습니다. 다 같이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스테이키즈입니다. 와! 아,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프닝 하느라 고생하셨는데요. 네. 편하게 앉아주셔도 돼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셋. 와, 벌써 화끈화끈해, 여기가. 아, 이거 다 먹었네. 여러분, 옆에 간식이요. 어? 이게 무슨 일이야? 다 드세요. 와우. 감사합니다. 네. 오 마이 갓. 오신다고 또 소중히 저희가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우리 과자 안 드실래요? 좋습니다. 어, 그 트러플 세우고 이쪽으로 넘겨줘 볼래? 어, 와. 아니, 주대 있다. 창빈 씨가 맛있는 거 아시네. 뭘 좀 알구나. 아, 이거 맛있지. 자, 아, 여러분 이거 지금 저희 네. 생방이에요. 지금 많은 팬분들께서 물어보시는데 지금 저희 여러분 생방입니다. 생방. 예. 라이브. 와, 우리 양홍님께서 벌써부터 재밌고 웃기다. 아. 네, 여러분 신나나요? 예. 아,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근데 저희가 어쨌든 단체 인사는 했지만 또 한 분 한 분 우리 많은 또 팬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예, 우리 한님께서 먼저 인사! 이제 좀 드시고 하시면 돼요. 제가 너무 듣고 싶어가지고. 예,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의 자랑, 한입니다. 인정! 인정! 와우! 인정! 네,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 필릭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승민입니다. 뻑스리, 아, 뻑스리. 안녕하세요, 현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찬찬이 빵찬이입니다. 빵찬. 오, 26. 네, 안녕하세요, 스키즈 막내 아이엔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키즈의 두근두근 삼두근 창빈입니다. 재밌어, 재밌어. 네, 안녕하세요, 스키즈 리노입니다. 자, 우리 또 스트레이키즈 분들이 완전체로 나와주셨는데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뭐죠, 뭐죠? 갑자기. 뭐죠? 자, 갑자기 뭐죠? 뒤를 돌아보세요. 어머, 어머. 뒤를. 지 배경을 한번 보세요. 오. 좀 익숙하지 않으세요? 어, 여기. 그 뭐지? 아니야, 낯선데요? 아, 낯설어요. 아, 이거 뭐지? 여기 어디 뭐지? 아, 하트 그 아, 우리 네모. 케이스 미니예요? 아, 예, 그러네. 여러분의 그 맞네. 앨범에 관련된 저희가 주제를 가지고 그렇게 왔는데 그렇게 등지고 보시면은 그럼 안 되죠. 예, 그럼 안 되죠. 많은 팬분들이 얼굴을 못 보니까 속상해요. 그럼 안 돼요. 그럼 안 돼요. 실체. 그럼 안 돼요. 우리 아저씨입니다. 미안합니다. 아, 우리 뮤비를 또 살짝 오마주해서 저희가 만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뮤비 익숙했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필릭스님하고 저하고 닮았다고 하는데. 느낌 있어. 닮았어요? 닮았어요? 닮았네. 머리 스타일도 비슷하고. 둘이 한번 투명 안 돼? 오, 닮았어. 이리 와봐. 얘 닮았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필릭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키입니다. 와, 닮았어. 오, 진짜 느낌 있어. 아니, 저는 너무 좋죠. 아, 진짜 노래 너무 좋아요. 어머, 아이키 선배님과. 아, 뭐야? 아, 헷갈려. 너무 헷갈려. 아니, 근데 저는 좋은데 필릭스님 괜찮으세요? 아, 저는 너무 좋아요. 그래요? 저는 너무 좋습니다. 진짜. 너무 좋아요. 와. 아, 머리 스타일이 또 닮았고 웃는 모습이 닮았다. 남매 같다. 뭔가 느낌 있다. 네. 신기하다. 근데 제가 보는 데 필릭스님이 눈이 조금 더 커요, 저보다. 아, 그래요? 아, 네. 그럼 아이키님이 좀 더 눈이 좀 더 큰 것 같은데.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약간 망설이신 것 같은데. 아니, 이렇게 나 이게 아니, 근데 렌즈를 끼고 있어가지고 제가 원래 이제 그런 렌즈를 끼고 있어가지고 되게 비슷하게 생긴 이유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부터 또 칭찬을 드리니까 너무 좋고요. 사실 또 너무 저는 감사한 게 우리 스트레이키즈가 원래 새 앨범 홍보 기간에 한번 꼭 참여하고 싶다고 얘기를 주셨는데 매니아 의리를 완전 지키셨어요. 아, 그럼요. 예, 이 이야기는 꼭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의리. 원래 저희가 떠점 2회차 때 맞아요. 나오시기로 하셨는데 맞아요. 그때 맞아요. 전원이 좀 아프셨었어요. 그죠? 맞아요. 예, 격리를 하는 상황이 생겨서 무산이 돼 가지고 다음에 앨범 나오면 그때 꼭 찾아오겠다라고 했는데 약속을 지켰어. 예! 예!
This is Stray Kids 우리. 야, 근데 여덟 분이 또 다 나오시고요. 예, 진짜 감동인데요. 아, 예, 감사합니다. 우리 또 창빈 씨. 예. 원래 또 우리 스트레이 키즈 멤버분들이 이렇게 좀 네. 약간 의리남. 아, 완전. 그쵸. 완전. 스트레이 키즈랑 또 의리의리하죠. 의리의리하고. 네, 두근두근 하면 또 삼두근 창빈이고. 삼두근이고. 그쵸. 그렇군요. 이게 그, 저희도 사실 그때 너무 나오고 싶었거든요. 네. 워낙에 팬이기도 오. 해가지고. 오. 그래서 나오고 싶었는데 사실 너무 아쉬웠어가지고 이번에 나오게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 영광입니다. 아, 영광. 진짜 너무 저도 감사드리고요. 사실 또 이 코로나 걸리면 또 많이 힘들잖아요. 저도 한번 그랬어가지고. 네. 근데 그 힘든 시기를 여러분들이 잘 견디고 몇 개월? 7개월 만에 새 앨범이 나왔습니다. 예! 1, 2, 3 많이 사랑해주세요. 7. 아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10월? 아 진짜로요 진짜로요. 이거 아니, 원래 제 말투예요. 대단해요. 네, 대단해요. 10월 7일에 발매한 아주 따끈따끈한 앨범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지금 음방 전에 여기 먼저 나오신 거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거예요? 맞습니까? 음방 맞습니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음방 전에? 내일 이제 음방 아니야? 아니 근데 어쨌든 앨범 소개를 여기서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아 그쵸. 아 맞죠? 맞죠. 여기서 또 이제 앨범 소개하는 건 처음이고. 네. 그렇죠. 여기서 하는 건 처음이죠. 네. 근데 이제 너무 우리 덤즈업 우리 엄지공주 왕자라고 하거든요. 이분들에게는 사실 또 더없이 좋은 게 잘 어울린다. 자세하게 저희가 또 앨범 소개를 할 수가 있어요. 예, 앨범 제목이 맥시던트예요. 네, 예, 맥시던트. 예, 이거 처음 들어보는 단어인데 우리 방찬 씨가 네.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맥시던트. 네, 사실 그 존재하는 단어는 아니지만 네. 그 저희가 이제 뭔가 워드플레이 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뭔가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제 아이디어 그런 생각으로 뭔가 최대라는 뜻으로 이제 maximum, 큰, 그렇죠. 그 다음에 accident 아니면 incident 뭔가 사건 그런 데서 뭔가 큰 대형 사건을 표현해서 accident를 이렇게 Swag. 만들게 되었습니다. Yeah. 와 그러면은 그 말이네요. 그냥 대박 사건. 그렇죠 맞아요. 완전 대박 사건. 큰 일을 벌인다. 큰 일 맞아요. 네. Maximum. 이게 제목부터 사실 되게 멋있는데 이번에 또 앨범 타이틀곡이 케이스 143이에요. 너무 네. 맞아요. 네. 이 뮤직비디오를 또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네. 뮤직비디오를 보여주세요. 아, 지금 봐요? Really? 아 지금 아. 오 마이 갓. 아 진짜. 여러분 덤즈업이 하트캠을 너무 귀여워. 신기하다. 아, 무슨 나오는 거? 오! Case 143. Let's go! 143. 치우치 샷건. 치명적인 매력에 홀라당 빠져. 야구, 나무, 야구, 야구. 출처가 없는 문제야, 불어야 할 숙제야. Can I be a boyfriend? 너를 등에 안 패고, 꽃이 타라서 녹아. 한대 맞춰, 짱구! 와. 근데 뮤직비디오 찍을 때마다 항상 진짜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맞아요. 와 이거 진짜 촬영 오래 하셨을 것 같아 또. 4일 동안 하셨어요? 네. 진짜 풀데이. 4일 동안. 와. 꽉 채워서 4일. 로우 베인 어머. 와 날아간다. 아우. 에이. 진짜 너무 잘생겼어. 아 여기 진짜 멋있어. 액션 이거밖에 1, 2, 3. 오. 헤이! 아! 중간중간에 합사하시고 날아가는 거 너무 귀여운데? 와. I wanna send my call to you. 오, 빛이. 와. 와, 우리 햄찌님께서 진짜 덤조 최고다. 이걸 틀어준다! 아우, 예. 덤조. 최고. 덤조. 최고. 이게 또. 이번 타이틀곡이 스트레이키즈의 프로듀싱 팀이죠. 스리라차. 스리라차가 또 만들고 계셨다고 하는데 우리 하니 씨, 네. 스리라차가 뭔지 혹시 소개 한번 해줄 수 있나요? 네, 스리라차는 스트레이키즈 팀 안에 프로듀싱 팀이고요. 저랑 그리고 저기는 찬이 형 그리고 창빈이 형 저기 있구나. 창빈이 형이 저희 셋이서 이루어진 프로듀싱 팀이고요. 굉장히 멋있습니다. 네. 저도 껴줘요. 굉장히 멋있습니다. 멋있죠, 멋있어. 멋있습니다. 프로듀싱 팀입니다. 와. 네. 그럼 한 분께서 이거 한번 설명을 또 안 하실 수가 없잖아요. 예, 케이스 143이라고 읽으면 될까요? 아, 맞습니다. 예, 143 이거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143이 뭐지? 그 I love you라는 뜻을 담고 있고요. 알파벳 그 개수 있잖아요. 하나, I, 하나,
러브 4개, 그리고 유 3개 해서 워플스리라고 지었고 케이스 약간 사랑이라는 사건 일련 번호처럼 약간 그렇게 제목을 짓게 되었습니다. 저. 아, 와, 케이스 워플스리. 멋지다. 케이스. 멋지다라고 와. 하시려고 한 것 같다. 와, 창빈이 형 진짜 멋있다. 창빈이 형 짱이야. 창빈이 형 진짜 멋있다. 아니 보통 이제 143 이게 이제 그 옛날에 저희 삐삐 이런 거 아세요? 삐삐? 아, 네. 아, 삐삐 때 이제 486. 아, 네, 486. 486 사랑해. 이거 핵 숫자로 486 막 이런 거. 네. 오. 천사. 네. 486 진짜. 천사. 그런 게 있었어요. 네, 저희 이거. 그러니까 네. 그게 있었잖아요. 이거 몰라요. 그런 게 있었어요. 자, 근데 저는 지금 이제 또 뮤직비디오를 보니까요. 제가 당연히 또 관심 깊게 갔던 부분이 이 또 와우 포인트 안무가 와 여기가 눈에 쏙쏙 들어오는데 이번 안무도 좀 굉장해요. 아, 네, 굉장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리노 씨, 네. 어떤 부분이 또 여기 메인 포인트일까요? 아, 저희 메인 포인트요. 그럼 이거 안무를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해 드려요. 능글 맞은 뭐야? 능글 맞은. 사실 다 해도 진짜 좋아하실 거예요. 다 해도 좋아하는데. 그래도 그 중에 하나만. 그 중에 아, 진짜 하나만 꼽자면 다 해? 그래도 다 해주세요. 다 그래도 다 시간상 아, 아니야 시간상 네 시간상 흔들리는 흔들리는 동물 흔들려서 아 보였구나 아유 오케이 그래도 후기 네. 그래도 제일 미니멀하면서도 저희 잘 따라할 수 있는 어, 기대된다 오 지금 일어나신 건 가르쳐 주시겠다고 다 같이 한 거 아니에요? 다 같이 리노 쌤 명 대포야 다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리노 쌤 자, 그러면은 저는 배울 거예요. 와, 네. 아, 저도 배울래요. 어. 아, 나도 안무 모르잖아. 너 배워 빨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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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무 모르잖아. 네. 네. 자, 그럼 어머. 여기서 연습을 하면서 아, 네. 저는 또 여러분들의 팬이니까 또 한번 그냥 하체는 그냥 이렇게 네. 쭉 내려가 주시다가 쭉 올라오시면 네. 되고요. 네, 네, 네. 손은 바이. 바이. 투. 바이. 투. 바이. 바이. 겐. 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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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랙. 트랙. 쭉 다닥 잡고 네 다닥 잡고 그 다음에 1 2 3 4 5 6 7 8 9 10 여기 껴주시고 겨드랑이요? 네 껴주시고 스텝을 밟으면서 네. 이쪽으로 이 사이로 껴주시면 돼요 네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하면은 아 저희 포인트는 아 뒤에도 또 있는데 네네네 자 그러면 앞에를 근데 우선 이것만 해도 될까요? 아 그것도 아니에요 네, 네, 아 네. 그것도 안 보긴 하십니다 네네 네. 해볼까요? 네 시작 I cannot explain this emotion. 1, 4, 3 I love you. 한 번에? 아니 사실 제가 한번 봤어요. 아 진짜요? 네, 봤는데 많이는 연습을 못했고 직접 배우고 싶어서. 아. 예, 근데 앞에 부분은 제가 우선 그냥 요 기마 자세로 이렇게 한번 예, 들어갔다고. 좋습니다. 예, 예. 거기 딱 들어가야 되는데. 아 여기서 깨깨 깨.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 깨깨 깨.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정리 한번 하고 노래 저 맞춰봐도 될까요? 아 좋습니다. 오, 네. 오케이 오케이. 괜찮으시면 다 같이 한번. 아 좋습니다. 네. 네. 당연하죠. 예. 여시키는 대요. 와. 근데 한번 맞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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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박자로 한번 해요. 네네네네. 5, 6, 7, 8 1, 2, 3, 4, 5, 6, 7, 8 오케이. 저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저는 예. 사이드에서 할 테니까 이거 그거예요. 조종하시는 분이 예. 혹시 여기 가운데로 나와주세요. 아, 네. 아, 라이너, 아, 현지, let's go. 네, 네. 아, 그러면, 둘이 여기, 둘이 여기. 아,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단장님이 여기. 아.
단장님. 저 단장인가요? 단장님. 오케이. 가볼까요? 자, 한번 볼까요? 여기 안 보이신다. 아, 아니요, 저는 잘 보여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좋아요. 오케이, 자, 노래 한번 같이 해볼까요? 네. 어, 오케이. 와. 오. 바로 가봅시다. 파이팅! 노래 부탁드릴게요. 오. 자, 조금 더 앞에서 들어주세요. 잘하고 싶어. 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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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어, 너 내가 긴장되냐? 와, 이거 여러분들 보시면서 같이 하세요. 어, 살짝만 좀 더. 조금 더. 네, 살짝만. 아, 감사합니다. 자, 우리 엄지공주 왕자들 그리고 스테이 분들 맞죠? 어, 네, 맞습니다. 자, 함께 따라해 주세요. 오. 나온다. 나온다. 신발 벗어야 돼 이거. 아, 감사합니다. 와, 재밌다. 와, 와, 와 재밌다. 한 번 이렇게. 진짜 빨리. 와, 멋집니다. 와, 천재 천재시네요. 한 번에. 아, 진짜. 제가 너무 있어요. 본업이 댄서예요. 아, 진짜로? 네네네. 자, 우리 아, 하루님께서 다들 너무 귀엽잖아 하시면서 또 엄청 좋아해 주셨고 보이드님이 또 죄송해요 저 못 쳐요 하셨는데 우리 보이드님께 우리 필리스님이 네. 한마디 해주세요. 우리 이거 할 수 있다. 네. 아, 춤은 노력하면 정말 잘 될 수 있다. 정말 화이팅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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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저 말이 제일 무서운 거 알지? 노력 전도사. 무서운 말이야. 약간 배고프면 밥 먹어요. 약간 화이팅. 네. 근데 지금 되게 좋아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사실 제가 앞에서 춤춘 이유가 있거든요. 오? 왜냐면 제가 여러분의 춤이 보고 싶어서. 오? 오. 우리 짤로 반드시 남겨야 하는 스트레이 키즈의 댄스 릴레이 타임을 맞춰봐주세요. 자, 이게 어떤 타임인지 뭐 아실 수도 있지만 짧게 짧게 여러분들의 정말 명 그 장면 완전 장면. 진짜 그 띵춤이라고 하죠, 띵춤. 띵춤. 아, 띵춤. 네, 띵춤을 아, 저희가 모아 모아서 한 번에 띵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오. 시간이고요. 사실 우리 또 스테이 분들이 정말로 좋아하실 만한 짤들을 많이 남길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셨다면 네. 예, 앞서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아, 아, 네, 준비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활동해온 와. 노래들의 하이라이트 댄스를 쏙쏙 뽑아서 보여드리는 시간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재밌겠는걸. 와 재밌겠는 걸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영혼이 없었나요? 재밌겠는 걸 내가 릴레이인 거 그런 거지 이거 성공하면은 자 준비 아 릴레이는 나오는 거구나 Straykids! Who? Oh,
오케이 여행 한참 도시 속에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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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이. 끝. 끝인가요? 스코. 스컬. 와. 와. 잘했다. 저희가 네 물 좀 천천히 드셔도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이 프로가요 진짜 춤을 많이 춰요. 좋아요. 괜찮으세요? 아주 좋아요. 괜찮으세요? 네. 와. 자 우리. 정혜원님께서 정확히 또 보셨어요. 아. 우리 한이 자리 못 찾는데요. 이게 정확히 보셨네요. 네, 저희가 월드 투어를 진행하는 동안 그리고 콘서트를 하는 동안 미로라는 곡을 이제 원곡으로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프리 구간으로 이제 남겨두고 있었는데 멤버들은 또 잘 했네요. 아, 그럼 우리는 되게 자다가 미로가 나와도 우린 출 수 있다니까. 정말. 우리 멤버들이 이런 사람들이니까 너무 자랑스럽고 기특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가 이제 시험 뭐 토크를 진행해볼까 하는데요. 오! 저희 저도 이제 스트레이키즈처럼 저희 댄스 크루 이름이 훅이란 팀이에요. 그래서 이름하여 우리 스트레이키즈와 함께하는 훅 지목 토크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훅훅훅훅훅훅훅 좋습니다. 자. 저희가요, 제가 이제 지금부터 다섯 가지 질문을 드릴 거예요. 네. 와우. 그러면 요거 아시죠? 네. 약간 더 게임 오브 데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지목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네. 이거는 네. 많이 지목을 당하신 분이 벌칙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목을 당하신 분이 뭐 가져가세요? 뭐 지목하는 그 스틱. 우와! 아, 있었구나. 이거 어떻게 하셨어? 여기 있는 거. 스틱이 있었구나. 와. 너 와봤지? 아니. 얘 있을 것 같아서. 승민아트야, 승민아트. 와, 좋습니다. 색깔도 너무 승민. 귀엽습니다. 귀엽다. 자, 지목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벌칙을 받는 그 한 분이 나만 걸릴 수 없지. 한 명을 더 지목해서 총 두 분이 벌칙을 받게 됩니다. 와우. 그리고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우리 많은 팬분들께서 우리 또 오빠들의 끼를 너무 보고 싶어 합니다. 끼? 예. 끼? 벌칙을 여러분들이 끼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한번 벌칙으로 준비를 해볼게요. 예. 자, 귀여운 게임 부금 주세요. 제가 질문을 다섯 가지 드릴게요. 귀여워. 네. 자, 첫 번째. 첫 인상과 가장 많이 달라진 멤버는? 첫인상보다 지금이랑 또 많이 달라진 점이 있다. 네, 처음부터. 아, 오케이. 정했다. 정하셨어요? 네. 네. 명확하게 지목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 뭐 바닥 이런 거 없고요. 뭐 하늘 이런 거 없어요. 네. 무조건. 네. 자, 하나, 둘, 셋! 헛! 네! 오! 승민. 승민이요. 맞아요. 승민 씨가 지금 세 표? 승민 씨? 저 승민이요. 승민이 네 표. 승민이. 승민 씨 다섯 표. 다섯 표. 예, 그리고 여기는 각각 한 표씩 또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승민 씨가 다섯 표를 가져가셨습니다. 네. 자, 우리 승민 씨. 네. 어떤 점이 가장 많이 달라졌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 저는 한결같이 꾸준히 저의 삶을 살고 있다 생각하는데 멤버들이 달라졌다고 생각하니까 멤버들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요. 아, 그럴까요? 자, 그러면 우리 방찬 씨가 네. 지금 되게 허탈하게 웃으시는데 어떤 점이 좀 달라졌다? 저의 이제 승민이 첫인상은 그때였거든요. 이제 그 어떤 김밥 식당이 있었는데 네.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한참 이제 공채 오디션 준비했던 이제 연습생이었어가지고 따로 와서 이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네. 와, 이 친구 정말 되게 착하고 되게 엠데미가 되게 막 올바른 친구구나 이랬는데 지금은 네, 상당히 저희 팀에서 제일 매니악. 매니악스러운 매니악스입니다. 승민 씨 매니악. 근데 약간 찝찝하게 끝났어요. 첫인상 착했는데 네, 우리 네. 그럼 승민 씨가 한번 네, 오해를 풀어주세요. 우리 방찬 씨에게. 아니 뭐 지금도 착하다는 거죠? 아 당연하지. 당연하지.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워낙 또 팀 생활 오래 하면 너무 친해져요. 맞아요. 너무 친해지다 보니까 또 그런 점이 있고 그래서 우리 또 현진 씨가 또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아, 저는 승민이가 정말 점잖은 친구인 줄 알았어요. 아 맞아. 무뚝뚝하고 뭔가 이렇게 조용하고 한 친구인 줄 알았는데. 맞아.
딱 저래요. 약간 좀 딱 빠는. 약간 가끔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아, 또 매니아. 나사가 빠진 거. 나사가 빠진 거. 매니아. 나가는데. 매니아. 네, 그런 부분을 정말 생각도 못했는데 아. 요즘 들어 더 애가 좀 이렇게 나가는 것 같아서 아. 그런 게 요즘 첫인상과 좀 달라지지 않았나. 아. 우선은 저도 되게 승미 씨를 우선 처음 뵈니까 네. 지금 이제 어떤 매니아를 가지고 있는지 매니아. 모르겠지만 나중에 또 기대하겠습니다. 아, 예. 네. 우선 승미 씨가 지금 다섯 표를 가져갔고요. 네. 자, 두 번째 질문. 돈 1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면 가장 빨리 계좌 이체 해줄 것 같은 멤버는? 아, 어렵다. 그만큼 또 신뢰관계. 아, 100만 원? 네.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골랐어. 나도 골랐습니다. 난 골랐어. 오케이. 자. 저도 골랐습니다. 저도 골랐습니다. 그러면 100만 원 약간 애매하니까 그러면 돈 안 따지고 안 따지고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것 같은 사람 금액보다 그냥 잘 빌려줄 것 같은 멤버 오케이 잘 빌려줄 것 같은 멤버 자 갈게요 하나 둘 셋 쭉 오 잠깐만요 창빈 씨가 지금 본인이 본인을 찍으면서 두 표가 나왔고요 맞나요 창빈 씨? 전 창빈이 형이요 창빈이 형? 네네 우리 현지 씨 누구? 전 이엔이 아 이엔 씨 그리고 자 지금 누가 제일 많은 거죠? 현진 씨, 창빈이가 제일 현진 씨. 많은 거 같아. 어, 나도 투표 나도. 자 그럼 우리 한 씨하고 한 씨 한이 고른 사람. 한. 나. 한이가 한이 골랐어. 두 명. 두 명. 두 명 고른 사람. 2대2. 아, 난 찬이. 창빈이 두 명. 네. 그리고... 그러면은 둘둘인가요? 둘둘인 거 같은데요? 네. 그런 거 같아요. 네. 둘둘. 한 창빈. 필스 누구 골랐어? 전 창빈 형이. 아 그러면 둘둘 맞네. 자 그러면 우리 한 씨하고 창빈 씨가 우선 한 표씩 가져가는데. 네. 자 그러면은 뭐 이렇게 가볼게요. 나는. 얼만큼 빌려줄 수 있다. 와우. 이게 소중한 아이템인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금액? 금액적으로요? 아니 돈은 좀 그러니까 그러면 약간 이런 걸로 갑시다. 내가 아끼는 진짜 리미티드 에디션 슈즈를 와. 그냥 줄 수 있다. 아, 아이템? 네. 뭐, 내가 이 사람한테 줄 수 있다. 물건은 쉽죠. 물건은 쉽습니다. 아 물건은 쉬운데 돈은 어렵다. 돈은 어느 정도냐에 따라 좀. 에이 그렇죠. 자, 세 번째 질문 우선 넘어갈게요. 자기 방보다 다른 방에 더 오래 있는 멤버는? 아, 이거 자기 방 들어가본 적도 없는 것 같은데. 거실 포함인가요? 아니면 진짜 개인 방? 개인 방인 것 같아요. 개인 방인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건 없는데? 에 진짜 방에 다 각자 방에 막 방에 있지. 만날 때 거실에서 만나요. 심지어 따로따로 살고 아, 있으니까. 진짜. 네. 웬만하면 거실에서도 안 맞추려고 하거든요. 웬만하면 안 맞추려고 와, 웬만하면 거실에서 안 모이려고 그러죠. 에이. 와 이런 부분도 잘 맞는 거군요. 맞아요. 근데 이제 궁금한 거 그러면은 보통 막 이렇게 잘 아, 남자들은 잘 안 그러나요? 원래 좀 이렇게 이렇게 막 남자들끼리도 앵기기도 하고 와 나 형님에서 아, 잘게 와. 막 하루만 재워줘 같이 네. 자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제가 웬만하면 안 보려고 하는 거. 그렇지 맨날 많아서 거부하는. 그러면 이걸로 갈게요. 그럼 방에서 제일 안 나오는 멤버. 아. 제일 안 나오는. 제일 방에. 네. 방콕이라고 하죠. 이것도 완전 또 그것도 진짜 와, 완전 다 비슷한데. 그나마. 그나마. 네. 오케이 오케이. 아 나 골랐다. 그러면. 그나마. 오케이. 지금 그나마. 여기는 창빈 씨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이름이. 아 저는. 아 자기 방이 안 들어가는 사람 창빈 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 방이 안 들어가요. 방이 없는 거 같아요 가끔. 아. 잘 때만 들어가요. 네. 잘 때만 들어가요. 전 방에 잘 때만 들어가요. 자 그러면 요거는 창빈 씨에게 표를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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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아요, 아주 좋아요. 좋습니다. 오, 그래요? 예. 이건 왜냐면 팬들. 스테이픽이니까요. 자, 네 번째. 무대에 올라갈 때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거울을 많이 보는 거울 왕자는? 거울 많이 보는 사람? 거울. 연습실에서는 거울 보는 사람 있지. 연습실에서는. 거울 왕자. 거울 왕자. 자, 거울 왕자. 셋! 둘! 하나! 나? 이해인 것 같다. 나? 자. 아, 애매하네. 애매해요, 애매해요. 자, 이해인 고르자. 네, 이해인 씨가 지금. 저요, 저요. 이해인 씨가 많이 나오세요. 이해인 씨, 이해인 씨가 제일 많네. 이해인 그냥 왕자지. 맞춤이 너무 좋아해. 자, 우리 이해인 씨. 네. 하루에 몇 번 정도 보시나요? 그래도 거울 있으면 웬만하면 다 봅니다. 그럼 혹시 실례가 아니라면 네. 질문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거울이랑 대화한 적도 있으세요? 거울이랑 대화? 아직 그런 적은 없습니다. 거울? 아니, 진짜로? 진짜로? 전혀 한 번쯤 있어요. 그럴 수가 있어요? 거울을... 난 있어. 난 이제... 난 거울이랑 얘기 많이 하는데. 아, 그래? 뭔 얘기? 무슨 대화를 하세요? 그냥...
예를 들면 그러니까 나 이제 운동 딱 하고 와가지고 운동 하고 와가지고 아~ 거울 딱 보면서 뭘 잘 먹었냐? 아 이런 야 나 약간 다르구나 나 비슷해 나 비슷한데 그리고 야 너는 어깨를 좀 더 해야 되겠다 약간 이런 아 그런 건 저도 있어요 아 여기 어깨를 좀 더 했어야 되는데 신기하다 새로운 세계네 나 혼잣말 할 때 많아 아. 샤워하면서도 혼잣말 할 때 되게 많아 네 아 나 혼잣말 말하는 줄 알았는데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와 잘 먹었냐 아, 거울을 보면서 아. 거울을 보면서 혼내는 거지 아. 본인 자신을 혼내는 거지 아 멋있다 난 저 수준이 아니야 자 그러면 마지막 팀으로 갈게요 꼭 혼자 더 남아서 연습을 하는 열혈 멤버는 연습벌레라고 하죠 저희가 야, 야 이거 정시 퇴근 정시 퇴근 근데 진짜 연습을 이제 너무 많이 하니까 정시 퇴근을 하긴 하는데 아 그나마 이제 좀 연습을 회사에 남아서 하고 막 이런 걸 떠나서 이제 개인으로 이제 따로 네, 나가서 맞아. 하는 약간 이런 것들 맞아 레슨을 따로 나가서 받거나 그런 멤버들이 아 그치 그치 많죠 연습벌레 그러면 연습벌레 멤버 아 오케이 한번 골라볼게 나 정했다 벌레 나 정했다 나도 벌레 벌레 정했다 벌레 아 벌레 벌레 어딨어? 연습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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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벌레 오케이 벌레 나 정했어 야 벌레 말고 그냥 벌레 말고 벌레 연습벌레 알았어 알았어 난 정했어 하는 벌레일 수도 있다 자 갈게요 하나 둘 셋 벌레 부는 거 와 솔직히... 이거 거의는 뭐 이거 몰표 나왔는데요? 아 너 그냥 벌레여서 나 정하지 말고 자 우리 승민 씨가 네. 나왔습니다 아 예 자 우리 승민 씨가 아, 네 어떤 벌레신 거예요? 승민 무슨 벌레예요? 아니 진짜 벌레는 대벌레? 아 뭐 네 아 뭐 어 그러게요 나 무슨 벌레예요? 연습벌레 연습벌레 많이 하시는 레슨벌레 레슨벌레 아 레슨 따로 다녀가지고 아 근데 그건 진짜 좋은 자세예요 진짜 멋있어 진짜 보컬 끝판왕 열정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총 표를 합쳐보니까요 우리 승민 씨하고 창빈 씨가 각각 두 표로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 뭐 정하기보다는 그냥 이 두 분이서 깔끔하게 벌칙을 어, 네, 좋아요 할까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되게 이 케미가 저는 되게 궁금합니다 네, 자주 보는 케미 벌칙이요? 벌칙이 네. 뭐야? 섹시데이 어, 장빈이야 자켓 벗으라 벗자 벗자 아 하면서 벗어라 자켓 벗으라 하면서 벗어라 그 안에 두 분은 3등은 보이라 자 우리 많은 스테이분들이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 노래가 기대된다 아, 과연 노래가 뭘까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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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멋있다 야 화면에 화면 와 진짜 대박이다 와와와 야 승민아 지지 마 야 질 수 없지 아이고 아이고 아 너무 저질이야 아 지지 마 눈가려 야 우리 스테이지 지켜주자 스테이지 눈가려 아 김수미 엉덩이 엉덩이 나왔어? 왜 엉덩이 귀엽냐 Yeah. 진짜 너무 재밌는 토크를 보고 나니까 우리가 또 사실 팬분들 난리 났습니다 아, 댓글이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댓글이 안 보여 저도 저질이래 와 미쳤다 저질이래 와. 야 근데 저질 봤어 나 이 빠른 댓글 중에 저질 봤어 킹받네 나 킹받네 아, 킹받네 와 아 근데 승민이 트로킹 진짜 킹받긴 한다 진짜 귀여워 엉덩이 그렇게 엉덩이 보여 우리 승민 씨가 이런 모습을 자주 보여주셨지? 아니, 아, 네. 트월킹 한 건 처음. 아, 나 트월킹이라고 했는데? 스테이 너무 좋을 것 같아. 트월킹이라고. 아, 그런가요? 와, 트월킹. 우리 승민 씨 트월킹을 오늘 여기서. 아, 승월킹, 승월킹. 최초로 공개를 했습니다. 멍월킹. 와,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스테이 분들도 참. 오늘 행복한 하루이지 않을까 우리 많은 또 모습을 보니까 아 그리고 어떤 분이 그랬어요 무슨 벌레가 아니라 얼레벌레다 얼레벌레 얼레벌레 네, 너무 귀여워요 브랜킹. 자 저희가 어쨌든 이렇게 또 재밌는 토크를 했는데요 이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저희는 이 메인 이벤트가 있거든요 댄스 with me with me 댄스 with me 저희가 이제 또 춤을 만드는 상황극입니다 잘해줄 수 있죠? 예 예 좋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o. 사건 발생 잊지 못할 사건 치명적인 매력에 홀라당 빠져
나를 자극하는 넌 출처가 없는 문제야 풀어야 할 숙제야 Can I be your boyfriend 너를 대하는 태도 거짓 탈 없어 no cap 너에게 하고 싶은 말로 가득 찼어 my case 완벽하면 변한 말로도 부족해 You got me losing patience 걷잡을 수 없는 emotion 떠올린 이 모습 I never feel alright 수많은 감정이 충돌해 waiting 떠올린 다 deep inside my head You got me bad 문장이 제일 신속하게 내게로 moving on my way Why do I keep getting attracted 자석같이 끌려가 I cannot explain this reaction 이거밖에 one for three Why do I keep getting attracted 네 모습만 떠올라 I cannot explain this emotion 1, 4, 3 I love you A, B, C, D, E, F, G I wanna send my code to you 8 letters is all it takes And I'm gonna let you know Oh 나 말고 높은 사람 도체 breaking 원하는 대로 불러도 돼 코딩 So wait, my jump, jump the upbreakers You got me losing patience 걷잡을 수 없는 emotion 떠올라는 모습 I never feel alright 수많은 감정이 충돌해 waiting Rolling in the deep inside my head You got me bad 문장의 day 신속하게 내게로 moving on my way Why do I keep getting attracted 자석같이 끌려가 I cannot explain this reaction Why do I keep getting attracted? 네 모습만 떠올라 I cannot explain this emotion 1, 4, 3 I love you 1, 2, 9 모든 상태 지금 위기 너의 모습 ain't no false 나의 속마음 다시 repeat Walking next to you but I'm falling 깊게 빠져들어 끌리지 You're pulling me deeper and deeper I try to get out but I can't stop Can I be the one? Yeah, I'll be the one 무모하게 도전해 오그라지는 표현 머릿속이 띵하고 무감정은 소절 Moving on my way Why do I keep getting attracted? 네 모습만 떠올라 I cannot explain this emotion 1, 4, 3 I love you Why do I keep getting attracted? 자석같이 끌려가 I cannot explain this reaction 이거 뭐 I'm gonna let you know that I'm just gonna go and hold you so never letting go I'm gonna let you know that I'm just gonna go Yeah, 난 너에게로 지금 출발합니다 바로 let go Never letting go I cannot explain this emotion 예예 yeah, yeah, 다 나와 예예 yeah, 예 yeah, yeah. yes. Hey yo Hey yo 나가 Dance with me 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예 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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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진짜 좋아하는 팀이랑 너무 닮았어 오아 진짜 잘생긴 팀인데 그죠 아 그니까 Straight Kids 근데 이름 누구지 저 박진영님 진짜 좋아하거든요 오~ 오~ 박진영님 닮은 것 같아요 아 누가 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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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멤버 중에 누가 아 그러니까 아티스트로서 닮았다 아 아티스트로서 진짜 좋아하거든요 어 휴 다행이다 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어 인사 좀 있죠 네 인사님 하나 넷 셀바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입니다 와 우리 이렇게 조금 더 열어도 될 것 같아요 예 다 보여야 되니까 제가 아직 데뷔를 못해가지고 아 맞아요 아 데뷔 아직 카메라도 어색해서 안 돼가지고 아 사실 제가 진짜 끼는 너무 없는데 제가 돈이 많아요. 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누나! 야, 저기! 누나! 어. 내가 돈밖에 없어서 오! 자, 바로 투자하겠습니다. 오! 네.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8명은요 가요계를 씹어 먹을 것 같은데 와. 우선 각자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아네네 네, 잘하는 거 한 분씩 와. 이름이랑 신인의 신인의 네, 필릭스부터 네네 신인의 필릭스. 아 그러면 네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 필릭스인데요. 어 저는 어필을 한다고 하면 네. 동물 오, 보이스를 보여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요? 어필 Why do I keep getting attracted? 자, 여기까지 끌 여기. 그 스키즈 선배님들 노래 아니야? 스키즈 선배님 노래인데 그거. 그러니까. 지금 약간 우리 스트레이키즈잖아. 스키즈 아니야. 아 스트레이키즈라고요?
아, 우리 스트레이키즈고. 우린 직진. 우리 직진. 스트레이키즈. 아, 우리 스트레이키즈. 네. 스트레이키즈. 아, 안녕하세요. 아, 스트레이키즈입니다. 되게 아, 멋있네요. 아, 우리 승민 씨는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아, 노래하는 승민입니다. 아, 네. 노래 담당하고 있는 승민이랑.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명창 강주. 왠지 연습을 제일 많이 할 것 같아요. 아, 그런 느낌이 있는데. 우리 팀에서 벌레를 맡고 있습니다. 얼레벌레 맡고 있습니다. 네. 우리 방찬 씨는요? 네,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의 리더 방찬입니다. 아~ 자네가 리더인가? 네, 아. 리더입니다. 그럼 리더로서 가장 큰 자질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이! 자, 나이! 남! 가장 남. 큰 경력! 가지고 있어야 되는 능력! 짬밥! 짬밥! 연습생 제일 오래 했습니다. 그러면 네, 이쪽은 좀 잘 알고 있다. 네, 그런 뜻인 우리 아이엔. 안녕하세요. 막내 아이엔입니다. 어! 그 제가 소문으로 듣자니 거울을 제일 많이 본다고. 아, 네, 맞습니다. 그러면 거울 값을 좀 내야 될 것 같아요. 거울 값? 거울을 얼마인가요? 한 달에 얼마? 아니면 한쪽, 이거 한 1분짜리를 내가 따로 아, 오, 구비를 해주겠네. 거울은? 네, 아이엔 거울. 오. 좋습니다. 우리 한.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 이 그룹에서 목소리를 맡고 있는 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다른 목소리도 내주세요. 이성균 선배님 목소리. 오, 아, 여기 봉글레 파스타를 가져와요. 네! 가져왔습니다. 코너는 예술이시네. 오케이. 아, 자네 성대모사 합격. 큰일. 민호. 예, 스트레이트 키즈의. 스트레이트 키즈. 이노입니다. 이노요? 리노입니다, 리노. 아, 리노. 리노요.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아가지고. 우리 리노가 제일 잘하는 건 뭔가? 제가 잘하는 거. 덤블링. 네? 당연히 뭐 미보잉이요, 미보잉. 아, 저 춤 잘 춥니다. 춤 잘 추네요, 춤 잘 추네요. 얼굴 잘해요, 얼굴. 그럼 오늘 한번 기대해보겠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창민. 네, 저는 두근두근 3두근에 이어 2두근까지 첨력한 남자 창민입니다. 와, 금수저, 금수저. 와, 몸이 뭐야, 아유. 그렇군. 그렇군. 딱히 할 말이 없구만. 그렇군. 딱히 할 말이 없구만. 그럼 내가 잘못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아.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아니 현진. 네. 네, 자네 잘하는 게 무언가? 저요. 나는 잘하고 있는. 나는 잘하는 거. 내 계획이 15년짜리라고. 현 대로이? 나도 댄스 담당이. 황세로이? 황세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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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우리 기억 나는 우리는. 야, 진짜 잘 어울려. 와. 어쩐지 어디서 그렇죠? 닮았다 했어. 비슷하죠. 근데 또 이게 태생을 하니까 느낌이 또 새롭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듣기로는 그 댄스라차라고 하나? 네. 댄스라차라고 되게 유명한데 그 뭐 스리라차도 아니고 댄스라차가 뭔가? 저희는 이제 스리라차의 이름에서 파생되어 온 라차를 파생해서 짝퉁이네. 댄스라차. 댄스를 붙인 가짜네, 가짜. 댄스라차입니다. 저랑 리노 형이랑 이제 릭스가. 그럼 여기 댄스라차 세 분이 한번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와우. 뭐 제가 어느 정도 투자를 하려면 실력을 봐야 되니까. 예, 이 세 분 한번 기대해봤습니다. 긴장되네요. 좀 뭐 특징이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자, 우리 펠릭스부터 한번 갈까요? 아, 네. 동글 보이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펠릭스. 아, 음악 보여줘, 주세요. 보여줘. Let's go. 와우. 날렵하네. 아, 되게 날렵해. 멋있다. 감사합니다. 진짜. 자, 그렇다면 우리 현진. 네. 현진 뭐 갈까요? 네. 현진아 화이팅! 아, 내가 닮은 사람 중에 이 노래 되게 잘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 이걸로 완전 더 이상 설마 맞아. 자, 우리 황 세로이 갑시다. 황 세로이. 내 춤은 나는 우리는 이긴다. 오! 황세로이!
나는 댄서야. 아니 근데 저 궁금한데 그 두 분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아까 뭐 하고 그 화를 내신 거예요? 느낌 나. 무대를 찢는다. 무대를 찢는다. 내 기분은 짜리다. 그런 느낌으로. 찢는다. 이거 옆에서 계속 가시게 하신 거고. 코러스. 아, 네, 코러스. 코러스가. 자꾸 너무 시각이어가지고 멋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야, 우리 그리고 또 리노. 우리 리노 씨. 아, 예. 설마. 우선 좀 눈부시니까 조금 멀리 볼게요. 선글라스. 자, 노래 주세요. 너무 잘해요. 리노가 무대를 아니 우리 리노 씨 이거 선물로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오늘 이거 되게 애착 손가락 같은데 친구와 함께해서 오늘 행복합니다. 예. 그거 오늘 가져가셨어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자 아니 실력이 내가 보니까 진짜 어마어마해. 우리 현재 씨 괜찮아요? 아니 안 괜찮아요. 빨리 물 한 잔 드시고. 아 감사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진짜 미안하게도 대본상 오디션이 있어요. 아, 오케이. 왜냐면 우리가 지금 팀워크 중요해요, 사실은. 아, 네. 댄스 라차도 중요하지만 이 8명이 하나가 되어야 되거든요. 아. 자, 팀워크를 빠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시어를 뭐 예를 들어서 덤즙! 이렇게 던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 둘, 셋 했을 때 동시에 이렇게 동작이 맞으면 합격입니다. 하나라도 맞으면 바로 우리 팀 결성이에요. 오케이. 자, 제시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시어. 아, 승민. 어, 하트 나왔어요. 네. 하트. 아, 와, 이거 참 어려운데 쉬운데. 자, 가볼게요. 손가락 길이까지 맞춰. 이런 하트. 어, 셋, 둘, 하나. 와. 어디야? 어, 뭐야? 저인가?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대로 계세요. 그대로 계세요. 이거는 하트라고 내가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니은 아닌가요? 아, 이게 승민 하트입니다. 승민 하트라고 합니다. 아, 승민 하트. 잠깐만, 아 근데 아쉽게도 우리 승민 씨 혼자 왼손이 내가 야구를 좋아하는데 오른손잡이여서 지금 오른손 아끼고 있어요. 어깨. 네. 맞아요. 네. 지금 어깨 때문에 살짝, 어깨 살짝 그, 예, 그 결림이 있어가지고. 아, 결림이 있어. 아 연습 문제야. 연습 문제라고 칩시다. 아, 당연히 아, 문제. 아, 연습 문제. 자 우리 하나만 더 가도록 할게요. 네. 와. 좋아요. 제시요. 아! 오마이 갓. 섹시! 오케이. 허벅지! 아, 너무 힌트 못 써요. 아, 허벅지야! 괜찮아, 너 허벅지 괜찮아? 야, 나 오른쪽 허벅지가! 아, 너 괜찮아? 아! 아, 허벅지가! 오케이! 아, 야, 왼손으로 힘써! 나 빨리 갈게요! 왼손으로 힘써! 와! 뭐야 잡아졌어? 아 잡아. 와. 야 우리 진짜 데뷔하네. 데뷔하겠다. 깃발 나는구나. 근데 한 명이 없냐? 데뷔하지 않아. 자 여러분 근데 죄송한데 저도 같은 팀입니다. 살짝 끼기 살짝 끼기. 아 너무 잘해. 왜 자꾸 못 껴 옆에서? 내가 한 번쯤 뒤졌어. 오케이. 먹을 때 빨라. 자 여러분 합격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진짜 안무를 창작을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해외 진출을 해야 되거든요. 네. 데뷔부터 해외. 네 바로 저희 해외로 가요. 바로. 네 바로 해외 가는데 우리 또 팀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팀명이. 네 스트레이키즈 이런 것도 되게 멋있죠. 이런 것처럼 우리 이 아홉 명이 하나가 되는 팀 이름을 우리 엄지공주 왕자 그리고 우리 스테이분들이 지금 지어주실 거거든요. 자 댓글로 마구마구 남겨주세요. 아이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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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이 스트레이 아이키즈. 나 스트레이트 키즈 괜찮은 것 같아. 왜냐면 후기. 시작하실 겁니까? 아, 또 영어 잘하는 사람이 가야지. 아, 그러면 리더죠. 아, 또 이제 리더가 해야지. 아, 이제 리더입니다. 잉글리시 어려워요. 아, 우선 그러면은 곡을 한번 볼게요. 저희가 네.
지정된 곡이 있고요. 네. 아, 지나간 네. 우리 여기 앞서서 먼저 이 뮤직비디오를 찍은 우리 또 다른 오. 연습생들이 있거든요. 오. 오케이, 오케이, 영상을 오. 한번 볼게요. Let me see. Let me see. Let me see. 어? 누구지? 이게 첫 번째야. 어? 어. 자, 우리 미래소년입니다. 어. 와우. 와, 이분들 멋있지. 또 보여지지 않은 매력을 여기서 또 더 상큼하게. 오. 네. 이거 미쳤는데? 뭐야? 어. 이야. 요렇게. 아, 그러면 짰네. 우리 이 다음 부분부터 짜는 건가? 네, 맞습니다. 거기 노래 한번 들려드릴까요? 네, 네, 좋습니다. 자, 노래 주세요. 5, 6, 7, 8. 아, 오케이. 맞아. 아, 도도한 느낌. 도도해야 될 것 같아. 도도한 느낌. 도도함 있어야 될 것 같아. 누구부터 할래? 가위바위보? 뭐? 누구부터? 너무. 네? 제가 봤을 때 우리 댄스라차도 있고. 예, 예 그쵸. 예, 우리 세 분도 있고. 아, 약간 유닛 구성? 네, 뭐 오. 그런 것도 좋고. 유닛. 유닛으로 해도 돼요. 약간. 아, 그래, 약간 그런 유닛이겠네. 약간. 그. 그래. 뭐? 아, 뭐? 무슨 식 오실래요? 약간 뮤지컬 구성 같이. 오. 이렇게. 이렇게. 네, 어, 막 도도하게 이렇게 앞에 보고 아, 여기 도도하게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꼬시는 듯한 아~ 그런 느낌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아, 오히려 뮤지컬 이런 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어? 뮤지컬, 뮤지컬. 괜찮은데? 어? 와, 남들 가는 어? 다니 한입 모았어, 한입 모았어. 어? 생각나게 어? 와, 와, 와. 오, 지금 뭔가 떠올랐어. 오, 오케이. 오, 한입 앞서 오케이, 한이 하나. 오케이. 오케이. 너 그러면 누가 진짜 막 엄청 스팟라이트 받고 싶어 혹시? 너. 아니. 너 하나. 너 받고 싶어. 너 얘기한 거잖아. 지금. 아니야. 나 아니야. 그래. 황세로 가자. 그래. 황세로. 아니야. 넌 쉬워. 황세로이. 나는 뒤에 있다가 Who's that sexy girl 하면서 그 엉덩이 한번 해야 이거지. Who's that sexy girl? 엉덩이 따라다. 그렇지. 오케이. 그리고 나머지 일로 와. 네. 네. 나머지. 나머지. 다 여기 보고 있다가 카메라 보고 있다가 Who's that 할 때 더 보는 거지. 아, 오케이. 등등등등등등 후 할 때 보는 거야. 후 할 때. 넌 그 후 할 때 정말 부럽다. 너는 탁 하고 Who's that sexy girl 아따따라다. 그치? 오케이. 그러면 Who's that sexy girl 따따따라다. 와, 좋다. 쿵 하면서 이제 대형 바뀌면 아, 좋아, 좋아, 좋아. 스타트 좋아. 아이디어 메이크, 아이디어 메이크. 내가 내 말 찢었다가 다음 내 말이 누구야? 좋다, 좋다. 일단 거기 한 번 그래. 대충 입방하자. 오케이. 5, 6, 7, 8. Who's that sexy girl 따따따라다. 쿵 딱 나와야지. 쿵. 여기서 3명 나가자. 3명? 이쪽 3명 딱 나가자. 그러면 오케이. 이 3명? 이 3명? 어. 오케이. 나가서 뭐 할래? 나가고 쿵 나올 때 그 이렇게 나머지들이 탁 이렇게 보면 되겠다. 아, 오, 아 나머지 그런 분들이 이렇게 우리 탁 보면 되겠다. 아, 그래. 그러면 가사도 That's me.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아, in the mirror 하니까 That's 근데 me. 어. 아니 아까 그 얘기 했잖아. 거울 제일 많이 본 사람. 어, 승민씨. 아, 아니. 그러면 이엔이 나와서 어? That's me. 아, 우리가 그러면 화분 같은 거 만들어 주자. 이렇게 우리가 셋이 어떻게? 안고 이렇게 안고 그러니까 후 That's me 하면 너가 That's me 이렇게 하면 돼. That's me. 아, okay. That's me. 근데 그때 이제 표정이 진짜 중요해. 이렇게 탁 해줘야 돼. That's 그렇지. 아, 아, 좋아. 와우. 귀여워. 그다음 뭐니? 여기까지 노래 들어보자. 아, 그다음 Standing in the mirror. 형 일어나요. 스탠딩 해야 되니까. 노래 스탠딩이니까 일어나. 아, 네. 아니까. 5, 6, 7, 8. 오케이. 예. 아, 미론 그냥 얘가 하고서 그냥 제스처 같은 걸로. 아, 맞아. 내가 가야겠다. Standing on the mirror 하고. 오케이. 아, 맞아. 하고. 이렇게 소름 돋 처음이야. 아, 진짜로요? 어, 그다음 뭐야? 다음 카사가 뭐야?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지금 네 마디밖에 안 남았는데. 그 뒤에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 다음 그래, 조금 안 물어볼까? 어? 안 물어가자. 어. 이거 해야지. 시간 두 하나, 둘, 아닌가? 5, 6, 7, 8. 여 여기서 미워 때 동선 만들면 되니까 가까운 동선. 원, 이렇게 동선. 너 승민아, 너 센터해라. 너 센터하고. 뭐 여기 어 그거 하자 그거. 여기 V자 만들고 여기 V자 만들고 그리고 여기 날개 만들자.
V자의 날개? V자의 날개? V자의 날개면 V자의 날개. 아 그러면 그럼 이제 333으로 하면 돼. 그런가? 왜냐면 아홉 명이니까 3 여기 3. 아 오케이 3.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셋이 여기 네. 그리고 이렇게 셋이 여기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오케이. 이렇게 셋이 여기 하면 되겠다. 오케이. 네. V 여기서 오케이. 하고 아 V 만들면 아 그러면 아. 여기 세 분이 여기 가운데서 오케이. 세 분 여기 세 분 가운데 우리가 살짝 사이 이렇게 가겠다. 그러면 린노 형 센터하고 그래. 너 여기 둘이 앞에 아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만들까? 저? 앞으로? 앞에서? 응. 그럼 와, 이상하게 와, 아니 어차피 여기서 스탠딩 있는 미러까지 가니까 네. 그 다음 1, 2, 3, 4까지 여기 와도 되고 오케이 오케이 안무 짰어요 여러분 스텝 바로 안무 짰어요 안무 짰어요 여러분 미러 오케이 렛츠고 나는 미러 했죠 네. 스텝은 그냥 이동 오케이 이동 리듬 이동 리듬 빰빰빰빰빰 어디부터야? 어? 이거? 잠깐만 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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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처음에? 아 그건 잘 모르겠다. 이거 내리는 걸로? 우리는 그러니까 오래전 이렇게 올리는 거야. 왼손 오케이. 예스. 아 승민이 톨킹 안 넣나요 이거? 아 이제 넣어야죠. 이제 아, 넣어야죠. 다 킵하고 여기서 승민이 가르치고 아 이게 딴딴딴다 이거잖아. 그 다음에 쿵 That's me. 오케이. 야 끝났다. 어 좋은데요? 가볼까요? 네. 하고 쿵 That's me. That's me. 끝났다. 자, 처음부터 입방으로 맞춰. 오케이. 한번 해볼게요. 어, 너무 소원해, 너무 소원해. 오케이, 자, 가볼게요. 자, 5, 6, 7, 8. Who's that sexy face? That's me. Standing in the mirror. And Kung. That's me. 그치, 그치. 끝났다. 야, 그래서 쿵 와서 킹밖에 That's me 하고 바로 이렇게 들어와. 아, 그래서 이거 쿵 해봐야 돼. That's me. 어, 그래 바로 들어가야 돼. 혹시 저기 괜찮으시면 쿵 That's me 하고 이걸 이렇게 쳐주시는 게 어때요? 아! 오케이! 끝났다. 돌킹. 그렇지. 짝짝짝. 이거 이동하고 원, 투, 쓰리 하고 빵빵빵빵 세븐 쿵 오케이 오케이 That's me. 자 음악이나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가보자. 좋아. 킹마다. 야 재밌다. 어 재밌어. 앞에 오고 처음에? 앞에 아 카메라 보면 카메라 오고 처음에. 약간 나이티즈 느낌. 주세요. 나이티즈 느낌. 나이티즈 느낌. 됐다. 아, 재밌다. 와. 아, 피니쉬. 아, 완벽했어. 여러분, 그러면 이제 저희 네. 제가 봤을 때 바로 뮤직비디오를 찍으면 될 것 같거든요. 아, 아 될까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그 이제 장명소에서 이름이 나왔어요. 아, 그래요? 네. 아이키커. 우선 아이키커. 좋아. 이게 제일 많은 거 아니야? 안 들어. 오케이. 아. 아이키즈. 아이키즈. 귀엽다. 귀엽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스트레이훅. 스트레이훅. 아, 이것도 멋있는 거. 멋있는 거. 쿠키즈. 쿠키즈. 아이스키즈. 아, 귀여운데? 아이스키즈. 근데 그 아이키커. 아이키커. 장민이 꿈. 우린 이미 키 크니까 오늘 여기서 이루는 거야. 백조의 꿈, 백조의 꿈. 자, 여러분들 생각 어떠십니까? 아우, 좋습니다. 스트레이 훅. 전 스트레이 훅이. 스트레이 훅. 스트레이 훅으로 멋있게 그러면 어때요? 승민 씨 괜찮아? 아, 하고 싶으면 하세요. 하고 싶으면. 아, 이거는 약간 그것도 있어요. 뭔가 그 아까 있죠. 아, 맞아요. 스트레이
약간 이런 식으로 스트레이 훅. 인사 하나 둘 스트레이 훅. 안녕하세요 스트레이 훅. 왼쪽 훅. 스트레이 훅. 왼쪽 훅. 자 그럼 스트레이 훅으로 갑시다. 오케이. 자 그럼 여러분들 그 뮤직비디오 동선을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좀 뒤로 가겠지? 좀 뒤로 갈까? 좀 뒤로? 좋습니다. 오케이. 처음에 그 앞에 있는 사람을 잘 숨겨주세요. 아 오케이. 네. 오케이. 자 뮤직비디오 갈게요. 노래 주세요. 오케이. 빨리 앉을까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 스트레이 훅의 리더. 아, 네네. 자, 지금까지 저희는 스트레이 훅! 이었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땀났어. 와, 야, 와, 진짜로. 아, 저, 스트레이 훅. 와, 마지막. 와. 스트레이 훅. 와. 아유. 이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자, 여러분, 저희 스트레이 훅. 편하게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숨 좀 돌릴게요. 아, 좋네. 네, 물 좀 드시고, 땀 좀 닦고. 노래 주세요. 정상인 척 다들 힘 좀 빼어 짓고 있는 미소들은 say 락키 풀리면 다 똑같아 눈을 날 못 속여 허벅지는 풀렸네 정신이 간신히 잡채 눈 한번 깜빡이고 빼 다시 세상이 정한 정상인 코스프레 준비 Mashup, mind blow, 정신은 백업 프로토타임 내 속은 언제나 빛의 머스트 유엔 같은 친절함은 철이 지나 rotten 내 통수에 다 시원하게 욕해도 다 먹어 Hoppin, 손 지나기만 보다 더 크게 다짐 호의가 계속되면 걸리죠 나는 toxic 이러니 돌지, warning 매니악, 나서 빠진 것처럼 미쳐 매니악 Maniac, Frankenstein처럼 바로 Maniac, Maniac. Maniac, 나서 빠진 것처럼 무슨 Maniac? Ping, ping, 잃어버리겠지. Maniac, 비전 타투 속이 진짜 Maniac, Maniac. 다 터진 형식 밥처럼 하, 결국 번색이 드러났지. 변하지 않은 life, 이런 life이 썼지 널. 정상인 척 다들 척 좀 빼. 눈은 날 못 속여 내 각오 눈이 거리는 다치를 받아 언제 터질지 모르는 눈만 volcano 전했던 바람도 언제 바꿀지 몰라 다들 숨긴 채 살아가 like a seal tone in a popping 순진하기만 보다가 그게 닥침 보이가 계속 되면 걸린 줄 아는 당신 이러니 좋지 warning Maniac 나서 빠진 것처럼 미쳐 Maniac Ping! Maniac, Frankenstein처럼 걸은 Maniac, Maniac. Maniac, 나서 빠진 것처럼 무슨 Maniac? Ping, ping, 들어버리겠지. Maniac, 비정상 구성이 진단 Maniac, Maniac. 따뜻해 두 눈은 눈앞에 모든 감각이 날 서있지. 예쁘게 포장한 대로. 여러분, 우리 벌써 시간이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와, 벌써요? 생각보다 네, 빠르죠, 빠르죠. 시간 빠르네. 너무 빠르네. 너무 빨라요. 진짜로요? 어, 진짜, 진짜. 뭘 가죠? 아니, 진짜로. 진짜? 어. 집에는 가야 될 거 아니야? 여기 더 있고 싶어서요. 형, 더 있으세요. 형, 더 있어요. 아, 근데 저도 집은 지금 좀 가고 있어요. 아, 그럼 죄송합니다. 지금은 재밌지. 잠은 자야 되잖아. 맞아요. 근데 아니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는 뭘 얘기하냐면 진짜 우리 편하게 방송 후 설렘이라고 우리끼리 반말 모드라는 게 있어. 반말 모드는 아이고 내가 그 승민이 괜찮겠어? 네. 어쨌든 내가 누나니까. 누나 당연하지. 누나. 그래? 어, 난 친동생도 있거든. 아~ 남동생 있어. 어~ 남동생이 고1이야 지금.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어.
그래서 난 진짜 다 남동생 같아서 그냥 편하게 누나랑 해도 돼. 알겠습니다. 좋아요. 네. 근데 난 진짜 우리 또 멋진 동생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그 음악 방송에서 1위를 하면 약간 공약 같은 거이긴 한데 우리 음방에서 또 1위를 하면 앵콜 때 같이 할래요? 오늘 안무를 해줄 수 있냐라는 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뭐 승민이가 귀여운 트월킹이나 아 트월킹? 예. 아 트월킹? 아니면은 트월킹. 어 우리 아이엔이 미러 댄스 약간 이런 거. 아 너무 좋죠. 아 너무 좋죠. 너무 좋죠. 할 수 있습니다. 1위 공약은 자꾸 할 수 있지. 네. 할 수 있는지. 우리 아이엔 요 정도는 괜찮겠어? 아 당연하죠. 할 수 있습니다. 네. 아. 우리 또 팬분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봤지만 여러분들 편하게 생각하세요. 네. 네. 그리고 어 그 혹시 세핑 그거 안무 아세요? 다는 몰라요. 그냥 딱 보고 그냥 눈으로만 네. 익힌 정도. 맞아. 그 세핑을 내가 쳤었는데 사실 뭐 세핑도 세핑이지만 저는 오늘 딱 느낀 게 나는 오늘 배운 안무를 챌린지로 올릴 거야. 오~ 그게 영광입니다. 지금 내 마음에 꽂혔어. 케이스. 아 진짜로? 케이스 원콜 케이스. 와우. 영광이다. 영광이다. 진짜 같이 한번 찍고 싶습니다. 영광 굴비.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이 있어요. 네? 우리 또 스키즈가 앨범 선 주문량만 이번에 237만 장을 돌파했다는 거예요. 2, 3, 4. 감사합니다. 네. 와. 감사합니다. 우리 한이가 네. 나도 어색하네. 우리 한이가 우리 팀이 계속 성장하는 비결이 있다면 일단 절대 안주하지 않고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열정과 열정 그리고 중요한. 항상 스테이가 주시는 응원에 보답하려고 좀 더 잘 하려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비전? 비전이 있기 비전. 때문에 모든 게 다 스테이 덕입니다. 그쵸. 또 우리 응원해주는 팬분들 있으니까 그게 정말 크고 그 기사 중에 화로 같이 돌아온 스키즈라는 기사가 있다. 화로? 뭐 네? 하는데 화로 사랑 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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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바로 그러니까 이렇게 그 파닥파닥 파닥파닥 신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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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고기를 화로라고 하는데 활발한 여기서 가장 활발한 멤버는 누구야? 가장 활발한 활발한 건 한이가 또 아 우리 또 한이가 화로랑 네 화로 닮진 않았어 아니 닮았다는 게 아니라 화로 닮진 않았어 화로 같이 활발한 행동 반경이 그렇고 그렇고 아 뭐 아 이 노래 하는 건가요? 이 노래 이 노래 해야 돼요 이 노래로요? 네 아 살렸다 살렸어 이야 예 그리고 우리 또 스키즈의 맥시던트 아까 말한 맥시던트의 순간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베스트 3! 와우 자 요거를 한번 직접 한번 좀 자랑을 했으면 좋겠어 맥시던트 아... Let's go! Let's go! 첫 번째 첫 번째 킹덤 우승! 오! 인정! 두 번째 빌보드 201위! 오! 세 번째 박진영 PD님과 단체 사진 촬영. 와. 단체 사진. 아, 이건 뭐야? 이건 뭐? 이거 승리가 이야. 승리가 기자. 네. 맞아. 예. 네. 쇼케이스. 내가 이게 그 인터뷰 중에 가장 그 지금까지 활동하면서 가장 이제 큰 사건, 액시던트인 사건이 뭐냐고 이렇게 질문해 주셔가지고 그 거기 이제 기억에 남는 게 앞에 말한 두 가지랑 그다음에 이제 갑자기. 하게 된 그 PD님과의 음악 방송에서 사진 촬영 이 기억에 남아가지고 그걸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 나는 진짜 우리 또 여기 덤즈업에 많은 그 박진영 PD님에게 또 배우신 분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아티스트 분들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언젠가 꼭 한번 뵙고 싶다. 아 박진영 PD님 진짜로. 그래서 다음에 꼭 뵙고 싶습니다. 멋있어. 갑자기. JYP 갑자기. 춤을 한번 평가받으러 가고 싶습니다. 두 분이 또 한 팀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또 대선배님이니까 한번 배우고 맞아요. 싶고요. 자, 우리 또 이제 두 번째 월드 투어까지 또 앞두고 있어요. 네, 네 맞습니다. 이것도 엄청난 스케일이라고 하던데. 우리 현진이가 한번 살짝 홍보를
해줄 수 있나? 네, 저희가 이제 매니아 월드 투어를 진행 중인데요. 저희가 지금은 이제 일본이랑 미국을 다녀왔고 이제 앞으로 가야 할 나라들이 굉장히 많은데 맞습니다. 아,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정말 멤버 전원 이 월드 투어를 너무너무 기대를 하다 보니까 뭔가 얼른 스테이를 만나러 가고 싶고 저희가 이제 콘서트가 굉장히 재밌어요. 재밌고 파워풀한 공연들이 많기 때문에 스테이 분들이 아마도 많이 기대를 해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얼른 가고 싶습니다. 기다려줘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우리 좋은 얘기 많이 들었고 오늘 아이키 덤즈업이 함께한 소감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와, 아, 어, 네. 어, 네. 근데 요거 있습니다. 저희... 또 아이키 닮은 필릭스. 아, 너무 좋아. 아니, 진짜 너무 좋아. 아, 되게 이렇게 막 같이 방송도 하고 되게 예능 되게 재밌게 하니까 너무 너무 재밌고 정말 많이 긴장을 했는데 내가 같이 춤출수록 좀 많은 얘기도 하다 보니까 너무 되게 재밌고 아, 다음에도 이렇게 재밌게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아, 아 너무 좋습니다. 아, 화이팅. 네. 자, 그러면 필릭스 닮은 아이키 옆에 있는 방찬이가. 마지막으로 우리 또 스테이에게 또 한마디. 스테이. 앞서 말한 것처럼 사실 데뷔 이후로부터 되게 맥시던트한 일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 모든 맥시던트한 일들이 이룰 수 있는 이유가 다 스테이. 다 여러분 덕분이라고 말하고 싶어가지고 맞습니다. 오늘 보고 있는 우리 스테이도 우리 아이키 누나도 많이 많이 응원해주고요. 아, 예. 너무 감사합니다, 잘 해주셔서 너무 멋있습니다. 재밌게 하고 갑니다. 오. Yeah. 오. Yeah. 아 근데 왜 마지막으로 우리 또 얘기를 한마디 듣고 싶은데 누구누군 삼두? 장빈 장빈 누구 삼두? 장빈이? 예. 확실히 정말 그때 못 나와서 너무 아쉬웠는데 이렇게 나오게 돼서 너무 마이크 저렇게 들고 있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말해? 세상 소감 예, 세상 소감처럼 이렇게 기다렸던 순간만큼 정말 재미있는 시간 보내는 것 같고 아, 아이키 선배, 아이키 누나의 아이키 누나의 왜? 아이키 누나의 이런 끼와 그리고 MC를 아, 익히 들었기 때문에 역시 랩 정말 기대 그 이상으로 너무너무 재밌게 즐기다 가는 것 같습니다. 오! 아, 우리 창민 씨 또 개그감이 네 아무튼 너무 진짜 우리 스키즈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저도. 진짜 이렇게 완전체로 나와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약속 지켜줘서 너무 고맙고 네, 약속은 약속 네, 진짜 우리 케이스 143 여러분들도 많이 저도 많이 들을게요. 함께 우리 또 감사합니다. 열심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즐겨 즐겨. 자, 이렇게 해서 아이키의 덤즈업 오늘까지 즐거우셨는지 모르겠네요. 전 너무 즐거웠고요. 우리 다들 너무 즐거웠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사라지면요. 다음 주 방송 게스트가 누군지 나오니까요. 와우. 누군지 궁금하시면 끝까지 함께 봐주시고요. 오우.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밤 9시에 다시 돌아올게요. 오우. 이 마무리 멘트입니다. 오, 와우. 딴짓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아, 오늘 즐거웠지? 너네 화요일 밤 누구 거? 내 거.